둘이서 그냥 사겨. 안녕하세요. 안선만신 천혜암입니다. 가상결혼이 예전에 컨셉이 되게 많았잖아요. 예능 같은 데서. 요즘에 팬들이 가상으로 이 둘이 커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송국에 커플이 하나 있어요. 연예계 커플이 하나 있는데 아직 두 분이 진짜 사귄다고 발표하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런 행동환화 해난에 핑크 빛 기류를 막 사람들이 막 접목을 해서 두 분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는데 이분이 너무 유명해서 성함을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. 한번 사주만 보고 이분들이 어떤 분이고 한번 궁합은 어떤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? 진짜 연인은 아니라는 얘기지? 네. 아직까지 두 분이 진짜 연인이라고 발표하신 적은 없으세요. 네. 그냥 팬들과 주변 지인들이 억지로 엮어주려고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. 남자분은 김씨. 김씨. 네. 그리고 여자분은 그 송씨로 방송을 활동하고 계신데 본성은 천씨세요. 천씨. 네. 두 사람 궁합? 네. 근데 46. 네. 이 김씨란 분은 네. 김씨란 분은 뭐 연예인 생활을 46이면 오래 했겠지? 그쵸. 근데 꾸준해. 이 30대 중반부터 계속 꾸준하다 그래. 근데 이분은 결혼 시기를 한번 놓쳤다 그래. 아. 결혼 시기를 몇 살 때쯤이에요, 그게 대충? 30대 초반? 모르겠어. 그렇게 얘기한다. 결혼 운기가 들어왔는데 네네.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이라고 하면 서른부터 서른다섯까지겠지? 네. 서른여섯까지 때 놓치고 이 사람은 그냥 꾸준해. 그 사람 있잖아. 의리 하는 사람 있잖아. 김보성. 네네네. 의리 하면서 하는데 그런 과야. 성품이. 아 그래요? 성품이 그런 과야. 여기 양력으로 4월 25일 김 씨를 봤을 때. 네. 근데 김보성 씨가 제가 알기로는 겉으로는 의리거리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런 과라니까? 아 이분도 약간 좀 겉으로는 좀 그런데 속은 되게 여자 같고 여자 여리고. 아, 근데 김보성 씨는 아니잖아. 그죠, 아니죠. 김보성 씨는 더 많지. 그쵸, 나이가. 결혼도 하시고. 근데 겉으로는 남자스럽고, 네. 그래도 속은 좀 여리신 분. 그리고 여자분은, 네. 닭띠라도 초반에 들쌈제 날 저기 눌쌈제 때는 힘들었어. 좀 구설도 많이 타고. 올 초에. 아니 삼재 들어올 때 지금 삼재잖아. 아 네네네. 한 2, 3년 전에. 구설도 좀 타고. 근데 지금 날삼재잖아 41에. 네. 근데 초반에 고력을 겪었기 때문에 날삼재는 그래도 복삼재다. 바삐바삐 움직이는 그런 형국이거든. 이 천씨란 분이. 네. 그러니까 뭐 송씨로 한다며. 성실한 분이. 네네네. 근데 이분도 이 겉이랑 속이랑 틀려? 아 그래요? 겉은 되게 모르겠어. 이 사주를 봤을 때 겉으로는 되게 씩씩하고 활발하고 그런데 눈물이 많고 여리고 좀 강한 척해도 그 두 분이서 좀 비슷한 것 같아. 강한 척해도 여리여리한 사람? 성품은 그래. 네네. 그럼 두 분이 좀 잘 어울리시고 궁합은 좀 괜찮을까요? 궁합은 둘이서 만일에 연인 관계로 한다면 네네. 둘이서 너무 좋아. 어. 가상이지? 그쵸. 아직까지 두 분이 사귄다고는 확실히 얘기 안 했으니까. 근데 둘이서 사귀었으면 좋겠다. 궁합은 너무 좋아. 궁합은 정말 너무 좋아요. 100점으로 따지면
몇 점일까요? 90점. 아, 그 정도로 됐어요? 그리고 되게 이 남자분이 좀 섬세하기 때문에 네. 좀 마음은 여리여리해도 되게 섬세해. 섬세하고 김씨란 사람은 좀 꼼꼼하고 네. 그리고 천씨란 사람은 마음이 여린 거랑 꼼꼼하지 않는 거랑 그 차이가 있거든. 네네. 근데 여자분은 꼼꼼한 게 좀 떨어져. 네. 평소 모습이 좀 털털하다고 많이 나오고 있으세요. 이 꼼꼼한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둘이서 만나도 궁합은 너무 좋아. 한 사람이 꼼꼼하기 때문에 김씨란 분이 너무 꼼꼼해. 이분 두 분이 그럼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? 누구지? 누군데?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갖고. 아, 궁금하다니까? 저하고 구독자 되면 알까 생각 중입니다. 뭐야. 유튜브로 누군지 보시는 것도. 누군데? 아니, 두 분이 누구냐면, 남자분 확실히 아실 것 같은데, 여자분도 아실지 잘 모르겠어요. 남자분은 가수 김종국 씨. 옛날에 터보. 네. 근육, 지금 현재 이제 근육맨. 그쵸. 그래서 아까 김보성 씨랑 얘기하실 때 좀 당황을 했어요. 근데 이분이 확실히 좀 여성스럽고 섬세한 면이 많다고 들었거든요.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, 있고, 뭐 그런 캐릭터로 지금 계속 나오고 계시니까. 맞췄네. 그쵸. 성품은. 그리고 여자분은 선생님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, 배우 송지효 씨예요. 혹시 아세요? 송지효? 네네. 그 런닝맨에. 네네네. 런닝맨에서 이제 김종국 씨하고 같이 동반 출연을 하고 계신데 요즘에 계속 두 분을 엮어주려고 그 갈기 나오시는 뭐 유재석 씨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SBS까지 두 분을 계속 묶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 두 분들이 요즘에 또 같이 유튜브도 나오고 하셔서 화제가 되셔서 궁합을 보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궁금해 여쭤봤어요. 둘이 사겨라 그냥 궁합 좋은데 어? 한 사람은 털털하고 한 사람은 꼼꼼하고 5살 차이잖아. 그쵸. 궁합 괜찮아. 둘이서 그냥 사겨. 맨날 이제 선생님한테 좀 어두운 주제를 좀 갖고 온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밝고 좀 재밌는 좀 그런 걸 갖고 와 보려고 이 두 분들의 좀 궁합, 가상 커플의 궁합을 좀 갖고 와봤어요. 오늘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냥 궁합은 궁합일 뿐이에요. 사주상 보는 궁합이니까. 네. 근데 이 두 분은 진짜 사귀어도 괜찮겠어. 일적으로나 이게 운기가 맞아 떨어진 거야. 김종국 씨도 괜찮고 운이 열리고 천수연 씨, 뭐 송지효 씨도 괜찮고 이거 그 손뼉에 마주치니까 그 운기가 더 저기를 하는 거지. 그러니까 팬들하고 뭐 SBS 뭐 런닝맨이고 다 이렇게 붙여주려고 하겠지. 그냥 사귀었으면 좋겠다. 사겨. 네. 고생하셨어. 다음에 또 뵐게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.